언젠가 제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성도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성도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이 명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받은 일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또 간구하는 일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성도들 정말 많이 봤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작된 그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과 계속 대립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큰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 왕도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지나서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살펴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될 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하죠. 사울 왕도 불안하고 백성들도 다 불안해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인지 하나님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인지 빨리 묻고 전쟁터에 지금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초조함으로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에 사울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여러분 13장 말씀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들려줄 음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서 전해라. 네 위에 다른 이를 내가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일한 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일을 그르쳐 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의 모습인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사무엘과 1대1의 비밀 회동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또 왕이 될 징표로 기름까지 부음 받았고 그에 대한 징조까지 세 가지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 징조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서 왕위에 오를 때까지 최소한 몇 달의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몇달 동안 사울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좀 전에 13장에서 왕이 되고 2년 지나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다며요. 2년 지나면 사울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이러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때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받았죠. 네. 당대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징조까지 받았습니다. 그세 가지 징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정도 같으면 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까지 세 가지나 받았는데 여러분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신다 했다. 여러분 어깨에 힘 빡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흥분과 그 놀라움을 표 안 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지금 이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사무엘은 아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록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뀔지언정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도대체 사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주에 사무엘이 사울이 왕위에 오를 것에 대한 분명한 징조로 세 가지를 말해 주었는데 이 징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처음 두 가지는 외적인 징조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인 징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실 때 소명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역자의 소명에 대해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이렇게 나누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적 소명은 자기 내면에서 생기는 확신인데 내면에서 스스로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적인 소명을 가진 사람도 있죠. 여러분 찬양하면서 어떤 찬양 가사에 꽂혀서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여서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을 주위에 계속 붙여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막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방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인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내적 소명이라는 것인데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는 세 번째 징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세 번째 징조가 뭐였죠? 사울이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 이를 때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들과 같이 예언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징조였죠.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중생이나 성화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직분을 주셔서 그가 왕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울에게 임한 이 세 번째 징조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사울은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적 소명, 내적 증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역자의 외적 소명은 쉽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확신인데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이거 해야 된다, 너는 사역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 다 파악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잘하게 될 줄 우리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런 성향들을 쭉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해라고 추천까지 해주죠. 이런 일 한번 해봐라, 네 진짜 잘할 것 같다, 너한테 딱 맞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 등 떠밀잖아요. 예. 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 사람은 사역자가 되어야 돼, 저 사람 사역해야 돼, 목자 돼야 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멘토 중에 한 분인데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정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서울 휴스턴 침례교회의 최영기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12권 정도 되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 목사님 책을 몽땅 다 읽었습니다. 한 권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책을 다 읽어야겠다, 12권을 다 사서 다 읽었죠. 책으로 만난 분인데 제가 이분에게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거죠,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돼, 이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생각이 너무 바르고 목회적인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책으로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 내 멘토다 그렇게 정했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에 가잖아요. 예, 그 가정교회를 이분이 처음 시작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자기 후임 목사를 세우는 그 과정이 획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자기 후임 목사를 어떻게 세웠느냐, 은퇴가 한 10년도 훨씬 더 남았는데 자기 성도 중에 외적 소명이 확실한 성도 한 명을 찝었어요. 너 목회해야 돼, 잘 생각해봐, 내가 신학교 원서 써줄 건데 너 신학교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성도 한 명을 찍어서 그 성도를 신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의 세월 동안 계속 같이 사역하면서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그 목사님이 서울 휴스턴 침례교회 목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의 이름은 이수관 목사님이세요. 네. 굉장히 사역 잘하고 있고 최영기 목사님은 최영기 목사님 나름대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의 세계관에서, 목사의 관점에서, 목사의 시선에서 이렇게 후임 목사가 정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알면 목사들은 되게 깜짝 놀랍니다. 두 사람 다 보통이 아니구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그분도 대단하고 이수관 목사님도 참 대단하다. 와 어떻게 그렇게 후임이 정해진대?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서울 휴스턴 침례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잘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영기 목사님이 이수관 목사님 평신도로 있을 때 외적인 소명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있냐, 자기가 하는 일에 결과물이 있냐 그걸 봤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냐, 존경받고 있냐 그것도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수관이라는 이 집사는 인정받고 있었어요. 예. 직장에서 성과물도 있었고 동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내냐, 와이프에게 존경받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있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냐, 예. 그 부분에서도 이수관이라는 집사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존경받고 있고 사역을 맡겼을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영기 목사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목회해야 될 사람이라는 판단이 선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너는 목회해야 돼. 너 딴 거 하면 안 돼. 목회해야 돼. 내가 원서 써줄 테니까 너 야간에 신학교 가.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 딱 볼 때는 바로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잖아. 그렇죠? 직장 굉장히 좋은데 다니고 있다 그랬죠. 근데 직장 그만두고 신학 시켰는데 나중에 가다가 아니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확실한데 그런데 일단 야간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 한번 해봐. 3년 4년 과정 지나는 동안에 파트타임으로 나랑 계속 넌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는 나랑 파트타임으로 계속 사역하는 동안에 너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쭉 지났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리고 신학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부목사로 같이 사역하자 해가지고 10년 정도 훈련받고 후임 목사가 정해졌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 소명이 이렇게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적 소명이 이렇게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그 사람 여러분 다른 데 도망 못 갑니다. 그냥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징조가 바로 이 외적인 징조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징조가 뭐였죠? 첫 번째 징조는 잃어버린 낙이 찾았다는 거였죠. 여러분 사무엘이 벌써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잃어버린 낙이 찾았다고 말해줬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못 믿었죠. 근데 나중에 진짜 쭉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집 근처에 가보니까 진짜 잃어버린 낙이 찾았거든. 잃어버린 낙이를 찾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뒤에 사무엘이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죠. 어떤 말이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란 말은 누가 해준 겁니까? 사울 안에서 스물스물 솟아난 음성이었어요? 아니요. 사무엘이 얘기해 준 거거든. 외적인 징조 맞죠? 외적인 소명 맞아요. 두 번째 징조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던 사람들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에게 문안하고 왕이 받아야 할 예물을 사울에게 주는 징조였죠? 여러분 이 두 징조 모두는 사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어야 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적 소명, 외적 징조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9절 말씀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몸을 돌이킬 때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심으로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세 가지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세 가지 징조 중에서 세 번째 징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그 세 번째 징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다시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징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부르셨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있겠죠? 네, 필요한 믿음, 은혜, 능력 뭐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부여잡고 왕의 직분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 돼. 내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힘센 나라들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꿋꿋하게 한결같이 그 길로 쭉 나아가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사울에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징조, 이 부분에서 사울에게 확신이 안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될까?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모든 권력과 힘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이놈들아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그 교만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까지 치솟아 오르게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사울은 처음 두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어도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징조를 통해서 내면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알게 된 그것이 내면에서 이제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향합니까? 집으로 향합니까? 아니요, 산당으로 향합니다. 산당으로 향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기브아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는 것, 여기서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사울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는지 쭉 다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사울이 지금 암나귀를 찾으려고 며칠 동안 집 떠나 있는 동안에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야, 빨리 집에 돌아가야 돼, 그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던 사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부터 찾아가는 게 맞다고요? 아버지부터 찾아가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안에 지금 내면에 확실히 변화가 일어났죠. 아버지 안 찾아가고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예배하러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깨어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외적인 징조들과 내적인 징조들을 허락하셔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너에게 은혜와 복을 내가 허락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필요하다. 여러분 설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도 기다려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아브람과 사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도 일을 그르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이미 있어요. 나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자주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주 실수하게 될까요? 말하게 됩니다.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분명해.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확신이 팍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입니까? 그 안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큰 그림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방향만 보여주십니다. 이 방향이다 일로 가라.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갈 때 누구를 만나고 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방향이다라는 그 음성만 듣고 이미 하나님께서 일로 가면 어떻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를 이렇게 해주신다 하셨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느껴질 때 말하고 싶은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고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벌써 떠벌리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꼭 그렇게 간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한번 다 가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눈으로 보여져서 나타날 때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받고 나면 입이 근질거려서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간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간증하도록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포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묵하며 기다려야지. 침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설레발 쳐서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일과 은혜가 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셔서 그 일들이 이렇게 술술술술술 잘 풀려가는 성도들 가끔씩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신앙이 괜찮다고 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뭐 특별한 말씀을 주셨나? 뭐 기도하다가 뭘 봤나? 도대체 저게 왜 저렇지? 뭐 너무 궁금해하죠. 막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막 보면 그 사람과 막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온 성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특별한 사람과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표정이 니만 그렇다. 막 이런 표정. 여러분 저는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제가 호산나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목사님 가운데 막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진짜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데 막 물어보고 싶어요. 야 어떻게 했는데 니 그렇게 됐는데 야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대 막 물어보고 싶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가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막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위 믿음이 괜찮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막 궁금해지는 거죠. 막 알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는 그 성도 옆구리를 계속 쿡쿡 찌릅니다.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 좀 해봐라, 막 이러면서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찌른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지금 14절 16절 말씀에서 사울의 삼촌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삼촌이 지금 암나귀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던 사울과 사환이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온 사울에게 묻습니다. 네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녔는데 며칠 동안 소식 없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노?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사울이 뭐라 대답합니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까지 갔었는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물어봤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도 이미 찾았다 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숙부가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답을 이렇게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막 풍겨져. 사울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뿜뿜뿜뿜 나타나고 있어.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 사무엘 만나고 왔다 하는데 얘가 지금 예전과 완전 달라. 이 풍겨지는 느낌이 예전과 완전 달라. 얘 분명히 뭐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사울의 숙부가 좀 자세히 말해봐라. 사무엘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사울이 또 대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암나귀 찾았다고 집에 돌아가라 하대요. 와보니까 진짜 찾았네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한 것에 대해서는 말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했다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숙부가 안 좋은 사람입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아니요. 14절 말씀해 보면 사울의 숙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숙부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굉장히 가까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친족을 나타내는 단어로 히브리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군대 장관 이 숙부의 아들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 살펴보면 지금 이 숙부와 사울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서로 못 믿는 관계인가요? 서로 못 믿는 관계면 이 숙부의 아들 사울의 사촌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도 않겠지. 그렇죠? 여러분 사이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당장 말했을 거예요. 예? 당장 말했을걸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무엘의 선포는 1대1의 관계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을 거예요. 말하지 마라. 이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져서 완전히 일이 다 드러날 때까지 너는 이 일을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그 명령을 듣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제가 사울이었다면 굉장히 막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 막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 숙부랑 관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숙부랑 관계 좋고 예? 숙부가 그렇게 물어봤다면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갈등이 엄청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왜 사울에게 미리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 여러분 사울 개인적으로 지금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언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그 스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합법적으로 세우는 일들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사울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네 마음 단지 모아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일이 합법적으로 다 진행될 때까지는 너는 말하면 안 돼. 네 입 딱 닫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합법적인 일들이 쭉쭉쭉쭉쭉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일들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진행시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이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말하고 싶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들떠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 여보 일로 와봐라. 저는 제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동력자 제 집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50대 50의 사역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해주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면 안 되지.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일로 와봐라.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제 부모님들 굉장히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부모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 부모님들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에 여러 가지 큰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부모님께 전화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며칠이 아니라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라 했죠. 합법적인 모든 절차들이 다 진행되어져서 사울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여러분 며칠이라면 몰라도 몇 달 동안 1년 정도를 침묵하면서 기다려? 야, 진짜 어렵겠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 기다림의 과정이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내 삶과 관련해서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상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 가족들과
또 이 일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상관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그냥 나한테만 유리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지.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볼 수 없어. 나는 이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 여러분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고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갖고 나의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기다리라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또 뭘까요? 하나님의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왜 자꾸 실패하느냐? 기다리면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말씀하기는 했는데 내 진짜 똑바로 가고 있나? 내 잘 가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 평안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평안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평안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좋은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부터 이 평안이 샘솟아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눈으로 목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사정 자세하게 다 모르겠지만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아주 가끔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초조함을 잘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중에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뭡니까? 뭘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안해, 초조해져.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고정하셔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죠. 여러분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저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던가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똑같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때 내 안에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해내요?
근데 그 평안을 경험해 본 우리는 알고 있죠.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잠잠히 침묵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쭉 살아왔을 때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지 않던가요? 저는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야 좋으신 아버지가 맞군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고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또 우리 안에 기대함과 설레임도 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설레임도 아세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계속 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